안녕하세요. 솔브레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래대금 14위고요. 솔브레인은 이게 후성, 동진세미켐과 마찬가지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입니다. 솔브레인 당일 차트가 조금 이제 밑꼬리가 엄청 긴데요. 분봉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V자 반등을 해서 그다음에 시간의 단위가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는데. 74,000원, 6.94%의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점, 여기 이제 지지와 저항 부분을까지 찍고서 반등한 다음에 이 전고점까지 돌파를 하는 좀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4,000원이면은 지금 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종가 시간에가 여기에서 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아래로 등락이 엄청 컸던 종목이고, 시가총액을 보면은 이제 1조 원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고요. 이제 분봉으로 돌아와서 V자 반등 일어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시 19분으로 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8%까지 이제 떨어졌었고요. 제가 이제 1,000명 이제 구독자 달성하고서 뭐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 뭐제 얼굴, 뭐 아니면은 뭐 계좌, 아니면은 뭐 제가, 매매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 이제 뭐 중에 하나 공개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약속을 지키고자 스트리밍으로 이제 켜봤는데, 댓글 창을 투명화해서 띄우는 거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방송을 잠깐 접고, 아마 이번 주 주말 안으로는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좀 재밌을 것 같고, 뭐 재밌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은 제가 아침에 사실은 종목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이전에는 제 눈에 좀잘안 띄었는데, 거래대금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제 뜨지 않았는데, 제가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장 끝나고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선일보 아침 기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자 도생이라는 제목에 핵심 부분만 이제 말씀드리면, 소재 국산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고, SK하이닉스는 국내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솔브레인이 생산한 제품을 실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 중이다. 그래서 테스트 중이다라는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종목명이 정확하게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를 읽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솔브레인 종목명을 이제 확인하고 주가 차트를 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솔브레인의 이 기사는 이제 V자 반등이 일어나고 나서 시간에서 좀 부각이 좀 많이 됐던 걸로 보이는데요. 종목 토론실도 들어가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후성이랑 솔브레인이랑 같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은, 순환 매가 일어나잖아요. 테마주 내에서도 대장이 하나만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가면서 너가 대장했다가, 내가 대장했다가, 그 다음에 뭐 제3의 종목이 또 대장을 했다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후성은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솔브레인은 이제 SK하이닉스에서 불화수소를 테스트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일본에 수출하려고 했던, 수출 규제가 됐던 마켓쉐어 부분이 이제 솔브레인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솔브레인이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실제 수혜주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긍정적인 이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이제 시간에서 상승한 걸 보면은 반영이 이제 됐죠. 그래서 어디까지 더 반영이 됐지, 아니면 반영이 다 받은 건지는 이제 각자 판단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솔브레인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 부분 이제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느릿느릿하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솔브레인을 보면은 이제 완전 저점에서부터 올라갔던 게 아니라 이것도 후성이랑 동지세미캠에 가려서 이제 눈에 띄지 않았던 거지 차근차근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같이 후성이랑 동지세미캠 보면은 이제 이날 후성이랑 동지세미캠이 이제 상승률이 좋잖아요. 동지세미캠은 특히 17%로 이때 솔브레인은 4%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눈에 안 띄었겠죠. 그 다음날에도 이제 4%. 그 다음날에 이제 7%인데 이때 후성 같은 경우에는 17%가 떴죠.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이 이두 개가 많으니까 솔브레인은 좀 눈에 안 띄었지만은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위 보니까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솔브레인이 이런 차트를 그려주고 있고요. 전고점은 77,000원이죠. 연봉으로, 이제 월봉으로 봐도 이제 77,000원을 이제 넘게 되면은 역사적 신고가가 되겠네요. 시간의 단일가를 제가 이제 세 종목을 가져왔는데, 솔브레인은 이제 7% 마감, 후성은 마이너스 1.67% 마감, 동지세미캠은 1.49% 마감이었습니다. 이세 종목은 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고, 후성이랑 솔브레인은 불화수소 관련이고, 동지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입니다. 그래서 시간에도 다 이제 각각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형태고 이제 솔브레인이나 동지세미캠은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솔브레인이 더 상승률이 좋고요. 시가총액도 비교를 해보면 아까 솔브레인은 이제 1조 1천억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성을 보면은 후성은 마찬가지로 1조 1천억이고 동지세미캠도 이제 8천억으로 시가총액이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1조에 육박하는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솔브레인. 솔브레인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에 이제 뭐 최대 주주 다 합쳐서 43% 정도가 가지고 있고 주식의 총수는 유통 주식수 1,600만 주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제 31기는 2019년이고 30기는 2018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이죠. 1분기들을 이제 비교를 해놓은 게 있는데 2019년,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제 3개월 했을 때더 늘었고 4월 1일자에 나온 이제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28기, 2016년, 29기, 2017년도로 이제 각각 비교를 해보면 영업이익은 이제 두 번째 있는 열인데 비슷하다가 이제 더 늘었죠. 그리고 2019년 2월 15일 이제 최근은 이제 조금 아니죠. 이제 7월 달이 됐으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이렇게 늘었다. 영업이익은 이제 55%, 당기순이익은 155% 증감했다. 전방산업 호조에 따른 이익 개선, 영업이익 개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실적들을 봤을 때 이제 이번 연도도 좀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2019년도 총 이제 이익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이제 투자자를 보면은 이제 기간이 3일 들어왔다가 이날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었고요.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하락을 만든 주체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한 4, 5일 연속 계속 팔기만 하고요. 기관은 이제 오늘 팔았습니다. 그리고 뭐 솔브레인은 뭐 내일 공매도 거래 금지라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보율도 좋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토론실 가보면은 뭐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그분들도 자기들이 이제 솔브레인이 내일 이제 많이 뜨면은 팔기 위해서 그런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